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13권으로 그중 9권은 지교회에 보낸 교리적 서신입니다. 그리고 3권은 동역자들에게 보낸 실천적 목회 서신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인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것으로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은 바울의 3차 여행 때 에베소 두란노에서 전도되어서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모범인 훌륭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 성도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서두에서 빌레몬의 그런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이 그로 인해 평안을 얻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한 장의 편지가 빌레몬서의 전체인데요. 헬라어로 5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빌레몬은 재력도 있고 노예도 두고 큰 집을 꾸려나갈 만큼 그런 또 현실적인 굉장한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도망을 간 곳은 로마였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1500km나 되는 그런 엄청난 먼 거리예요. 로마에는 그때 많은 죄수들, 노예들, 도망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이나 LA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을 치면서 여기까지 누가 따라오지 못할 거다. 자기는 신났다고 아마 도망을 가고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옥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아주 절친한 사이죠. 참 그렇습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쳐나온 오네시모가 하필이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아마 그 사실을 맨 처음에 오네시모가 알았을 때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했을 거예요. 아, 이분이 혹시 나를 갖다 잃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뭐 2차저차 이판사판 나는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어떡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한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절친한 사이입니다. 이미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나이가 많은 백발노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늙은 바울이라는 말씀이 거기 있죠. 나이가 상당히 고령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연한 일 같죠. 그러면 빌레몬 주인님하고 친한 사도 바울 선생을 내가 여기서 만났을까? 재수없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시종을 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아직도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죠. 당시 로마 법률에서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주인이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노예라는 것은 굉장히 천대받고 그리고 정말 가혹한 형벌을 받는 그런 대상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더구나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가지고 달아났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최악의 경우 십자가에 형에 처해지거나 도망이라는 글자를 F라는 글자를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도망자라는 그런 얼굴에 그런 형벌을 새기고 그리고 평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6천만 명에 가까운 그런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노예들이 만약에 모여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노예에 대한 형벌이 아주 잔인할 만큼 엄격하게 그렇게 다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는 도망친 사람이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라고 냉정하게 아마 잘라서 말을 했다면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를 무작정 관용으로 덮어줄 수도 없고, 이미 또 에바브라도 오고 면회도 오기 때문에 골로새에서는 이미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같이 한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좀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국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마침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은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두기고란 사람을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함께 같이 보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가 되었고 그 말씀이 골로새 4장 10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기고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골로새로 보낸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다시 내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내가 전하는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그도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한 사람으로 받아주고 그를 아가페 사랑 즉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기에게 하듯 그를 영접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은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빌레몬을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그리고 노예도 아니고 이제부터 같은 사랑하는 형제로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너한테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돌려보낸다. 한번 두고 봐라. 얼만큼 그가 변화가 되고 너의 가정에 너의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될지 한번 두고 봐라. 정말 바울이 신임을 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 신복이라 내가 데리고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여기서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승낙 없이는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내 돈을 훔쳐간 것 그것이 손해본 것이 있으면 내가 보상을 하겠다.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을까요? 그 뒤에 말은 정말 빌레몬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 그거 다 일일이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전도해서 너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머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그야말로 생각이고 그의 바로 의견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거듭난 오네시모는 감옥 생활을 하는 나이 많은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섬기면서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그 사람의 것,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고 또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 것을 빌레몬이 허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락한 일이 아직은 없거든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용서함 받았지만은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인간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네시모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을 용서하는 것이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네시모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은 빈부귀천 그리고 죄인과 의인을 모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당시 노예 더구나 물건을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멀리 도망간 이 노예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격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바울의 이름은 정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에게 사랑으로 관찰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훌륭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했죠. 이걸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노예를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항상 노예들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그들의 모든 격을 높여주며 그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항상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빌레몬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선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대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합니다. 선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착할 선이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착하다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로 마가다라빵의 그 마가요한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과 처음으로 같이 동역을 했던 1차 전도여행에 같이 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그 동역자인 그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에도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위로자요, 뭐 나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알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바로 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이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늘 남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참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첫 번째로 감사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전도한 분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교회 훌륭한 일꾼이 있을까요? 어떻게 저런 위로를 주는 좋은 사람이 우리 하늘교회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다음에 또 화가 납니다. 그 사람 생각하고 화가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참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런 좋은 분을 제가 알고 지내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한때는 꽤 잘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진도 나면서 점점 도시가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가난해지니까 일자리도 없고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젊은이들은 대도시인 에베소로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골로새를 떠났던 에바브라가 직업이 없어서 직업을 좀 얻으려고 생활의 생계를 해결하려고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었는데 그 예배 장소를 내놓은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바로 가정교회였죠.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바로 모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마가다라빵에서 시작했죠. 라우디게에게는 눈바의 집에서, 또 빌립보 교회는 류디아의 집에서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기 집을 무상으로 다 개방하고 내주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그것으로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활로 실천하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 바울은 그것을 그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생각이라도 버리라. 성경이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그 차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강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허술한 난린공사가 빚은 참극이었죠.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승영 양은 서울교대 다니던 기독교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에 그의 어머니 김영순 씨는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보았는데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 밑에 14가지나 되는 그런 소원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가 남을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이용 도서관을 만든다, 맹인을 위해서 봉사한다, 장학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인데 다른 생전에 늘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말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뜻을 받들어서 장극 기증을 하려고 보니까 바로 시신 수거가 늦어져서 못하고 그냥 시신을 고려대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그냥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보상금 2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전액을 남설교회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10년간 가난한 신학생 50명을 작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쓴 시 연기는 하늘로란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인쇄로 들어온 400만 원을 장애인 시설에 김치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 전도사님은 말하기를 세상에 대한 미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으니 내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핑계가 많고 구실이 많고 이유가 많다 보면은 여러분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적으나 많으나 남들을 돕는 마음을 모든 면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그렇게 됩니다. 선함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즉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에베소로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 없으면 자기 집을 무상으로 그렇게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지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의 신방조차도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면 그것도 아주 대단한 리더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 대접을 하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꼭 첫 번째 목사님 딱 아침 잡수고 오신 그 다음 시간에 자기 집에 신방해달라. 그리고 또 오후 꼭 점심 잡수시고 나 그 다음에 2시 반쯤 신방해달라. 이런 버릇이 있는 분들이 가끔 권사님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들어온 이들을 사랑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매우 실망과 좌절로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 생활에 찌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 물질로 도와주고 직장을 알선해 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 인도해서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과 홀로서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주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 다른 것 도와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그 사람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동역자라는 칭찬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기 새까만 제자 후배에게 어떻게 동역자라는 말을 합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동역자라는 극찬을 합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비아는 교회를 도맡아 수고했으며 아마 오네시모의 용서를 중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아내 아비아에게도 문안한다 하면서 그 내용을 보낸 걸 보면은 아내가 좀 중간에서 잘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아들 아키포는 본문 2절에 또 보면은 바울의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한 것을 보면 교회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빌레몬의 가족은 네로 황제 때 모두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하면서 2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거기로 딱 점을 찍었습니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칭찬하고 간청하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또 오네시모에 대한 보증을 하며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다. 처음에 서두는 그렇게 시작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당연히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오네시모에게 잘할 것으로 안다. 완벽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만약 편지하시면 완벽한 글이 나옵니다. 누가 무슨 말할 때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성령님이 무슨 말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면서 잘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을 크게 인정하고 바울은 그를 신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합니다. 즉 오네시모는 해를 끼치는 자리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쓸만한 사람, 즉 필요한 사람,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너의 노예였고 너의 것을 도둑질해가고 도망간 사람이었지만은 오네시모는 이제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보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데는 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 바울을 눈을 기도해 주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제 외치는 그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습니까?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애들 내줬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기독교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를 경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건 또 무슨 또 함정인가 하고 바울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모인데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가 하는 이 체험과 간증은 거짓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경계하다가 그때부터 바울을 다 형제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바울이 된 것은 바로 바나바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남에게 끼치게 됩니다. 끼쳐야 됩니다. 저도 남에게 은혜를 뭔가 끼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또 뭔가를 도움을 받고 아이디어를 받고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 걸 체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전해줘야 되고 또 남에게 받은 은혜 이것을 항상 전해주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익했던 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변 공동체 해로운 자이며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자로 거듭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 관계에 항상 걸쳐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복이 되며 꼭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로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구원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만드시고 남들에게 유익한 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유언을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남매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었고 마지막에 또 세상 떠나시기 바로 하루 전에 주신 말씀은 선교해라 선교해라 선교할 거냐 선교할 거지 복음 전할 거지 그 마지막 유언이셨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육남매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하셨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동생들이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어머니가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남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느끼셨을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얘기들 동생들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도우란 얘기지 뭐. 할 수 있는 만큼 더 도우란 얘기지 뭐.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이 빌레몬서를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남에게 유익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노예가 죄를 짓고 도둑질을 했고 주인을 떠났는데 주인은 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라는 어떤 가정사가 아닙니다. 집안에 있었던 어떤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무익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모든 관점에서 판단하고 내 모든 감정으로 판단하고 내 모든 생각대로 뭐든지 판단을 합니다. 돈을 먹고 명예를 얻고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유익한 사람은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 삶의 방법은 성실과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고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사람은 그 삶의 모범이 되어 마침내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도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유익한 존재로 그런 삶을 내가 바꿔서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지 않냐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과 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인 종교로 가는 것이 우리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기적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무익한 자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은혜를 받으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오네시모 한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오네시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뿐이고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앞에는 다 우리는 오네시모들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이후에 바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무섭고 그를 보면 경계했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가 고귀하게 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로부터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너무나 유익한 존재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골로새로 들어가서 당연히 빌레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겠죠. 그리고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죽도록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의 간증과 그의 체험을 통하여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모습에서 변화됩니다. 혈기나던 눈도 찍 올라갔던 그런 눈에서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장공비였던 김신조 그분이 간증하는데 제가 거기서 간증 집회하는 데 가서 들었는데 저는 누가 앞에 섰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회 보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바로 저 1240부대 김신조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얼굴이 하얘지고요, 눈은 그렇게 내려오고요, 얼굴이 뽀얗게 그렇게 좋아졌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 그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눈 쫙 올라가고 무시무시했던 그 공비가 완전히 은혜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10년 있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을 만난 분들은 그분을 알아보질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얼굴, 여러분도 옛날에 20대 그 수영복 입었던 예쁜 모습들 보면 이렇게 보면 들고 다니면 알아보지 못하시죠? 꼭 그렇게 수첩에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좋은 분 계실까봐 지금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랬어요. 딱 이렇게 하고 서갖고 말이죠. 아가씨 때 모습. 그래갖고 정말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 뭐 막 한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가만히 보면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오네시모와 같은 주인으로부터 도둑질하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도망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오네시모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익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유익한 자로,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주님께 백해무익한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살인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자기 자신이 자기 과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바로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서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하고 무익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레몬도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네시모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모두 무익한 죄인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지 우리도 누구든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빌레몬에게 그를 변호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범죄한 오네시모 같이 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범죄한 오네시모의 그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빌레몬에게 그를 사랑하고 변호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사람으로 변호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변호사가 되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사람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울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의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피할 수 없는 죄인들, 어디 갈 수가 없는 죄인들, 하나님 앞 아니고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익하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익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자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앞으로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발걸음에서 우리들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성령이 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